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이제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자, 신호에 따라 좌회전. 저 우회전한 차 봐라. 어디까지? 와, 헤헤. 그렇게 누르면 어떡해. 아니, 저 3초로 가지 왜 거기까지 들어와? 저차 일시정지 하나요?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데? 빨간불에? 이번 사고 몇대 몇인가요? 100대 빵, 9대 1, 8대 2.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100대 빵이 78%, 9대 1이 12%, 8대 2가 10%. 이번 사고 100대 빵이어야, 저런 거 100대 빵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런데 빵, 오지 마! 나도 좀 방어를 했더라면 하면서 법원에 가면 100대 빵안 하고 90대 10 또는 심지어 80대 20 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요, 빨간불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전 누르면 신호 위반이에요, 저거. 저 경찰이 접수돼 있나요? 예, 저게 신호 위반으로 된게 이제 시행된 지 1년 됐죠. 경찰 조사관이 아직까지 낯설어서 신호 위반 안 하는 경찰관도 있는데 저 신호 위반입니다. 경찰이 접수되면. 그래서 경찰관한테 저 경찰에 접수해서 신호 위반 꼭 처리해야 되겠어요? 100대 빵 인정하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가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에 접수가 됐나요? 아직 접수하지 않았군요. 한번 기회 좀 주시죠. 예. 블박차 보험사는 90대 10, 80대 20 얘기를 한다네요. 블박차 보험사가. 아니, 신호 위반으로 한번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평소 변호사님 방송 많이 보면서 무과실과 90대 10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신 과실비는 어떤지요? 100대 빵이 마땅하겠지만 우회전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빵 하면서 미리 대비해서 방어 운전하지 않았더니 90대 불, 10 내지 20%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0대 10으로 상고관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편 신호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경찰에 접수하면 신호 위반 처벌받을 텐데 한번 기회 주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90대 10, 80대 20을 얘기했답니다.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